네, 국민의힘 김성재 의원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국민들이 양평 국민들이 민주당이 양평 국민이 원하는 IC 이것에 관심이 없다. 그걸 외면한다. 이게 지금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억울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원안 추진위원회를 했습니다. 원안. 처음부터 원안은 없습니다. 예타안과 대안만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소위 말하면 특혜 주려고 변경을 했다. 갑자기 니네가 원래 안이 있다. 근데 왜 바꿨냐. 그래서 원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안이라는 단어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래서 그 원안에는 IC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 당시 민주당의 군수는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정쟁을 위해서 소위 그 대통령 영부인의 일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쓴 그 용어, 그게 원안 추진위원회입니다. 이게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악의적인 단어를 쓰고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김근혜 처가 일가 특혜라는 말을 쓰면서 이 정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대안 노선은 김건희 라인이라면서 이거 아예 이 노선을 오염시켰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이 일을 하지 못하죠. 저희 지역에 조그만한 그 도로 건설, 다리 건설도 지역 주민들 들어놓으면 못합니다. 일시 중지입니다. 이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는 그냥 중지가 되는 겁니다. 저희 지역에 그 영일만 대교가 아니라 조그만한 다리도 2년간 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제가 그 주민들 데리고 차관 만나러 다니고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백지화를 취소하고 사과하라는 건 정치적 그 언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오늘 우리 국민의힘 의원 중에 어느 누구 하나가 민주당에게 사과란 말 했습니까? 여기 사과라는 단어도 제가 떼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 불필요한 레토릭 다 빼자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양평 주민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교통 편익, 교통 이동권을 위해서 다시 이게 어떻게 하면 건설이 될 수 있을까? 의혹을 풀 건 풀고 그러면은 굳이 서로에게 민망하게 민주당이 사과하라, 뭐 누구 장관이 사과하라 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최인호 간사님께서는 지금 좀 전에 어떤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제안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뭐 장관님이 굳이 답변을 하실 필요는 없고 좀 한번 긍정적으로 모든 걸 열어놓고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 그 모든 전제 조건은 이번에 제기한 의혹들이 제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소영 의원님 제기하신 거 뭐 저기 송파에서 가는 게 25분으로 단축시키게 만들었다. 아니 강상면에서 양서면까지 7km 3분 더 가면 28분 만에 가는데 그 3분 때문에 줄였다. 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스탑할 이소영 의원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제가 보기에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표현은 좀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고요. 3분 때문에 이걸 옮기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한 겁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지금 저 그 상대방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갖고 그 하나하나 지적하고 그러시는 거 좀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